이번에 그 한국환경평가연구원하고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세션하고 국제 세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외 학자들이 온라인 참여를 고려하여 개회식은 이번 세션 그 국내 세션을 마친 후에 제2세션에서 시작 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그 제1세션 국내 세션에서는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경제와 환경 이슈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그 2021년을 포함한 향후 남북 협력의 연구, 사업 방향, 정책적 시사점 뭐 이런 것을 논의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경제, 환경 관련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우선은 그 프로그램 순서대로 전문가 일단은 좀 발표자분들만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북한 경제 정책을 발표해 주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경섭입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법 관련 논의를 해주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상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2의 한상훈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북한 상수도 관련 논의해 주실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승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이... 아, 네네. 아, 김승현 교수님, 제 말씀을 잘 들리시나요? 아, 김승현 교수님 말씀이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나중에 조금 이 제작팀하고 좀 얘기해서 좀 약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자 마지막으로는 북한 재난 관련 논의해 주실 건국대학교 그 홍영균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홍영균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오프라인으로는 좌석에 앞에 앉아 계시긴 하는데 일단은 뭐 온라인으로 이미 참석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 경기연구원의 이기영 박사님 토론으로 참석해 주실 텐데 지금 화면에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토론자 분들은 요 발표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자리로 이, 다시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KI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한국외대 국제적 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제2세션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 모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는 요 저 옆에 비치된 비말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게 투명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좀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 발표는 한 18분, 최대한 20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저희가 프로그램상의 순서대로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박사님, 김정은 정권의 통치 담론과 경제 정책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오경섭입니다. 제 얘기 좀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그 사회자님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네요.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그 볼륨을 좀 키워주셨으면. 아, 네. 다음부터 제가 좀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김정은 정권의 통치 담론과 경제 정책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정치학의 시각에서 북한 경제를 분석한 내용이고요. 정치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발표 내용은 김정은 통치담론에 나타난 국가 목표하고 전략의 이중적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국가 목표하고 전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경제정책이 목표 달성에 성공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정은 통치담론은 뭐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의 글과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글과 그러니까 담화하고 연설에 나타난 북한의 어떤 경제정책 이걸 좀 분석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걸 정치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제 국가 목표와 전략이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북한의 어떤 국가 목표와 전략 목표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통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트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억압을 하면서 정치적 반발을 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북한 체제 자체가 노멘클라투라 체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권 세습 체제 귀족의 특권을 보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차순위 목표가 바로 이제 공식적인 국가 전략과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 목표가 있고 전략 목표가 있고 2대 핵심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 목표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고요. 전략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입니다. 그 2대 핵심 정책은 북한이 얘기하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정책의 위상과 목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경제 정책은 도구적 수단을 가지고 도구적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북한의 어떤 수령 유일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의 어떤 목표와 핵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목표와 전략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 번째로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추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치자금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핵무력 건설과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민생활 향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민생활 향상은 우선순위에서 어떤 통치자금이나 핵무력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경제 구조와 파급 효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경제 구조는 대개 이제 그 여기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안 돼 있긴 한데 삼중 구조로 되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1경제가 이제 당경제고요. 이건 39시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비자금과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2경제가 있는데 제2경제는 이제 군수경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민경제가 있습니다. 인민경제는 내각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북한 경제를 이 삼중 구조로 보는 연구자들은 대개 이제 그 단경제나 제2경제가 북한 경제 전체 비중의 60%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게 뭐 단경제와 제2경제 그리고 인민경제가 어떤 정도 사이즈로 돼 있는지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북한 경제가 단경제, 제2경제, 인민경제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비중은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그런 파급 효과는 가장 중요한 건 뭐 1인 지배 체제 유지를 위한 자원 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국가 전략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 정책의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통치 담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경제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012년 4월 16일 날 권력 승계 이후에 경제강국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로 제시했던 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었고요. 구체적인 정책을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뭐 첫 번째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활용해서 생산을 증대한다. 이 얘기는 그 북한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경제를 잘 운영함으로써 생산을 증대하겠다는 기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 부문과 기초 공업 부문의 생산을 증대한다. 뭐 선행 부문은 그 북한 경제에 가장 기초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인프라와 관련되고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 뭐 석탄, 전력,
철강, 그다음 철도 이런 게 이제 선행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축산, 수산, 과수 부문을 발전시킨다. 이런 정도로 그 발전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내각이나 이런 데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을 텐데 김정은이 되게 발표할 때는 대략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증상 경쟁, 이건 뭐 노력 동원이죠. 이런 증상 경쟁이라든가 그 과학 발전, 그다음에 생산 공정을 CNC화하고 무인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 뭐 이런 거고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관리 제도를 고수한다. 그리고 경제 관리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관리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국가가 경제를 기본적으로 장악 통제한다는 기본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3년 3월 13일 날 나온 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신노선입니다. 이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게 발표된 건데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은 인민경제 선행부문하고 기초공업부문의 생산증대 뭐 앞서 똑같은 거죠. 근데 농업 경공업 발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게 새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식 경제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원료, 연료, 자재를 국산화해서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을 주체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그래서 지금 외부의 어떤 자본이나 기술 도입이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 자립 경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주과학 기술 발전 통해서 통신위성 등 실용위성 개발 발사하겠다. 이 얘기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겠다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내용의 이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을 비롯한 국가 경제 기관들의 경제 지도와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시한 게 이제 대외무역 다각화와 다양화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재 나중에 이제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다각화 다양화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원산지구하고 칠보산지구 등 관광지구 관광 활성화하고 경제개발구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후에 이제 원산지구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관광 산업은 북한이 그 생산 능력이 생산 기반이 거의 파괴돼 있기 때문에 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좀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기본 전략을 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수립을 했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여건이 그 대외 개방으로 이 정책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8년 4월 20일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핵에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걸 전후로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되고 미국 협상이 이제 예견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에 의해서 2017년에 이제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그 후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 총력 집중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은 인민경제 주체와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 한다. 그러니까 주로 요즘 얘기하는 게 정보화, 과학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 자급자족과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자강력을 증대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북핵 협상을 미국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이제 핵무력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북핵 협상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상당히 강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정면 돌파전을 얘기합니다. 이건 하노이 미북 협상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이 완전히 그 좌절되고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이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합니다. 이 정면 돌파전에서 경제 관련 내용의 핵심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대북 제재의 어떤 제재 봉쇄를 파탄시키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본 전선은 경제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라의 어떤 경제적 토대를 재정비하고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를 보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한다는 얘기는 뭐 북한이 그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책을 쭉 진행해 오는데 이게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결국은 북핵 협상과 상당히 직결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 위반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 경제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추진했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날 제7기 6차 당 중앙위 전원에 의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 경제가 대단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건 대북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무역이 특히 이제 이 자원 수출이 거의 대폭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원 수출 감소 문제는 북한이 여러 가지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 수출을 통해서 통치 자금을 확보하고 또 내부 그 경제를 운영 이제 해나가는데 이 내부 경제 운영도 사실은 그 특권층들이 다 이 기득권층들이 경제 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권층에게 어떤 경제적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자원 수출, 특히 철광석하고 석탄, 이런 자원 수출이 거의 그 막히면서 상당한 통치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외화 보유액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의 통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그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김석진 박사하고 이제 장영수 박사님이 이 부분을 좀 추정을 했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25억에서 약 58억 달러를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북한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2020년까지 20억 달러 수준의 상품 수입을 지속하면 외화 보유액이 고갈되는 수준에 가까워지거나 최대 20억 달러 정도만 남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대북 제재 이후에 통치 자금 압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대중 수입 이런거나 그 용도별 분류를 보면 2016년하고 2022년 사이의 이 데이터를 보면 2019년까지는 중간재나 소비재 수입이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 중간재나 소비재 수입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역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통치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특권층이 여러 가지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렌트시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대중무역 추이를 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그 추이를 보면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에 대략 한 16억 달러, 2018년에 20억 달러, 2019년에 23억 달러 이렇게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자원 수출이 막히면 막히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2020년 상반기에는 대략 지금 3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무역 적자가 대북 제재 이후에 2017년 이후에 거의 16억에서 23억 달러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수출 수입 자체가 수입이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북중 무역을 상당히 북한이 줄이면서 무역 적자 폭도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경제의 어떤 향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역 감소나 외화 보유액 고갈이 예상된다. 이 얘기는 김정은 정권이 어떤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통치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앞으로 지속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어떤 통치 자금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원 추출을 해왔는데 이런 것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역이 줄어들고 외화벌이 자체가 거의 차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화벌이나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력 건설하고 군사력 증강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이 외화 사정이 어렵더라도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자원을 제공하고 그 가동을 시키는 건 핵무력 건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군수 산업 부분이 동시에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 가동 중단을 시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식량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군수산업 분야도 상당히 많이 가동 타격을 받긴 했는데 그때도 어쨌든 자원을 제공하면서 군수산업 분야를 계속 가동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어떤 그 무역이나 또는 달러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군수산업 분야에도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민생활 향상 노력은 뭐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무역이 줄어들면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생산이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도 인민 생활과 관련된 어떤 소비재 수입이나 이런 걸 차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진전되고 북중 간의 어떤 교역을 정상화시키면 소비재 수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민 생활이나 이런 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달러라든가 이런 보유액이 줄어들고 경제 전체가 이 무역 규모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줄어들면 내각 경제 그러니까 인민 경제 자체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산도 상당한 타격은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어떤 경제 정책은 결국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수령 유일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자원을 조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의 기능이 결국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민 생활 향상도 결국은 더 우선적인 정책적 목표는 핵무력 개발과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표로 북한은 설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전반적인 지금 경제 정책 상황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조성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북한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대북제재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지금 북한이 뭐 자력갱생 또는 뭐 자립적 민족경제 이런 걸 통해서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사실은 결국은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느냐는 게 북한 경제 정책의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은 결국 이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 경제의 이 어려운 상황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북한 체제의 인민 생활뿐만이 아니고 이 어떤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데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규수 박사님. 김정은 체제에서 아마 이런 그 경제 정책에 갖는 의미, 현황을 잘 파악해 주셨고요. 이 경제하고 환경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북한과 협력, 환경 협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한반도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망으로 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성훈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18분 정도 이렇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KI 한성훈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약간 좀 색다르긴 하지만 이 환경 법제에 대한 발표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돼서 이 환경 법제에 대한 이런 발표는 굉장히 그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북한법 하시는 분들끼리 또 대규모 세미나가 열리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도 환경법제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남북한 이 통합의 이 시발점이 복원 환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미래 그 남북한의 이런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환경 법제를 통합할 것이냐 이 얘기는 지금의 남한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이런 배출 오염 기준 등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이 발표문은 제가 2017년도 때 그 통일부에서 주관한 그 한독 그 통일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양국의 이 차관급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2017년도가 마침 환경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발제자로서 그때 발표한 부분들을 좀 변경해서 오늘 다시 발표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 저희 법학에서 법제 통합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둡니다. 일단 두 개의 이런 이질적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화 돼가면서 이 법제 통합을 이룬다라고 할 때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일단 단일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 간에 단일의 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겠고 두 번째로는 아, 네, 훨씬 낫네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역시 또한 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 자체가 시행될 수가 없다면 아,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이런 법제 통합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남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법이나 그러한 법 집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법으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법으로서 인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양 남북한 국민들 간의 그러한 이 법적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만 비로소 통합법제가 법제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미래 한반도에서 이 통일국가라고 하는 모델도 당연히 법치국가임을 우리가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그 이게 생소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환경법적인 이러한 법제 마련도 특히 그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법치국가임을 전제로 한 이러한 통일국가도 역시 환경 분야에서의 이러한 환경법제가 통합이 되어야만 당연히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논의를 할 때 뭐 저희 남한의 이 한민족 공동체론이나 또는 이 북한의 이 고려 연방제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아 제가 이걸 돌려야 되나요? 안 돌아가는데? 제가 저쪽에 서서 해야 되나? 이쪽으로만 안 되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 통합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일단 점진적 단계적 통일 형태를 전제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물론이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의 이러한 참여 합의에 의한 그러한 환경 법제 통합 추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통합 이전에 이 사전적 단계와 그다음에 통합이 좀 본격화됐을 때 그러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 그 독일의 이런 사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또한 첨언해 드립니다. 먼저 이 통합 이전 단계에서는 일단 이 남북연합이나 이제 민족공동체를 위한 헌장 자체가 남북 합의에 의해서 일단 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환경 보존과 그다음에 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담은 한반도 환경헌장 선언이 일단 남한과 북한 쪽에서 일단 선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 북한 지역을 환경 친화 지역으로 육성 개발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것은 특히 생태적 재구조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독일에서의 그런 담론에 저희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소위 그 서독 개발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의 사례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생태적 재구조화론으로 일단 한반도 환경헌장 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입법 개선들과 관련돼서 특히 그 이 통합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제적 그 남북의 환경협력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남북과 환경 협력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 관련 양 남북한의 이런 법제에 대한 이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협력을 하려고 해도 남한법에 배치된다든지 또는 북한법에 배치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을 개폐를 해야만 되고 남북한 공이다. 그리고 그 협력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아, 물론 이런 분야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그 법제 분야의 이런 실무 협의 구성 그리고 운영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 부분은 특히 그 이 법에 대한 통합 이전에 특히 그 남북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소위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법제를 만들어진다 그러면 법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갈등이 많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러한 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소위 그 실무 협의의 이런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적 그다음에 각종 관련된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일일비되어서는 좀 우리가 선례 같은 것을 놓고 볼 때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와 관련돼서는 특히 환경 분야에 대단히 많은 국제기구 등이 있는데 특히 그 북한에서의 국제사회에서 이런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남한 쪽에서 좀 더 신뢰 제고를 위해서 각종 정보 공인화 또는 그 제공 등 이러한 투명성을 북한의 환경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한 논의되어야 되겠고 특히 그 환경 보전과 관련돼서 국제법상의 각종 문제점들이 북한 자체가 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한 쪽에서의 그런 방안 등 이런 국제 실무 전문가들과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법과제 첫 번째로는 특히 과거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법령들에 대한 이러한 이 검토 및 개선, 그 다음에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가 되는 법령들에 대한 이러한 개폐가 첫 번째 입법과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런 협력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두 번째 입법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남한법을 적용할 것이냐 북한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얘기의 흐름 속에는 일단 그 북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논의 자체가 좀 한정적인데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 이 남한법의 북한 지역의 적용에 관해서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인데 특히 환경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부분은 남북한 전문가들이 만나서 만일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당에 규율하고 있는 사안 자체 이런 복잡성에 비해서 북한 쪽의 법제가 상당히 단순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어느 정도 그 타당한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기본 원칙으로는 남한의 법제가 북한 지역으로 일단 확장 적용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남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법이 법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북 환경법제 통합 추진단과 관련돼서 이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통합 추진단 구성을 위한 이런 남북한 간의 각각의 법적 근거가 또한 마련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 구성 운영 그 다음에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 실행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이 동 법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북 공동기구가 설치된 이후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어야 각각의 입법기구에서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입법과제로서는 남북환경법제 통합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이러한 법이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과도기간 설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특히 이 통합 단계에서의 과도기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한 간의 이런 협력적 이런 공존의 관계가 일단 상정되지 않고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어느 쪽의 일방의 이런 주장으로 통합이 될 수는 없다는 이런 점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집행기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남북한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홍보 등이 소요되고 그에 대한 이 여론이 좀 모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의 이런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기간, 과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 과도기에 있어서 그러면 북한 지역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할 때 남한법을 확장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북한법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법의 한시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시적 적용 원칙과 별개로 남한법의 예외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도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남한법의 확장 적용과 관련됐을 때는 북한의 환경 보존이나 이런 환경질 확보가 우선될 수는 있다. 다만 북한 지역에서의 법적 안정성은 굉장히 불안정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후자인 경우에 즉 북한 지역에 북한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 북한 지역에 이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지역의 환경 보호나 환경질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예를 놓고 봤을 때 과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환경 복구나 복원에 대단히 많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환경보호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실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 기준은 뭐가 될 것인가 그럴 때 북한 지역의 환경 실태가 어떠할 것인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북한 지역의 법적 안정성보다 환경 보호를 우선해서 남한법의 확장 적용을 우선하는 그런 원칙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이 북한의 이 환경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대단히 시급하고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지역에 대한 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이러한 공동 조사위가 반드시 여하튼 가능한 한 조속히 구성되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 실태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환경 백서가 발간되고 그 실태 파악 후 그 이런 확정 적용과 북한법의 한시적 예외적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입법 과제로서는 북한 환경 백서 발간이나 북한 환경에 대한 남북 환경 실태 조사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은 이제 확장 적용 원칙의 예외와 관련돼서 북한 환경법제를 그러면 전혀 적용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한법을 확장 적용하되 과도기간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북한의 그 환경 오염 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특별 대책 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과도 기간에 있어서 특히 그 이게 북한 환경 법령의 잠정 적용 및 남한 환경 법령 유예 기간 설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이거는 이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소위 움벨트 라멘 교제치라고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실상 어느 정도 해소는 했는데, 저 입법과제 6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저것에 대한 이 세목차를 아펜덱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야별 사례 검토는 그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기, 토양, 물, 자연환경, 그 다음에 DMZ,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까지.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 지역에 대해서 생태 재구조화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히 이 독일 사례처럼 개발론이라고 하는 서독 모델론으로 갈 것이냐. 근데 서독 모델론과 유사한 게 이제 우리 남북한으로 적용하면 남한 모델론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독일에서의 그 90년 이후 약 30년이 지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 볼 때 독일 사람들도 서독 모델로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적 재구조화 전략으로 일단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북한의 이러한 이 재구조화 전략에 일단 큰 그림으로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한성 박사님. 그 환경 연구라는 게 사실 학제적인 이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학문 분야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의 관점에서 환경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상우 박사님께서 향후 남북한 환경법 통합 연구들을 좀 시기별로 잘 구분하셔서 향후에 좀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잘 담아서 정리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다음으로는 김승현 교수님, 북한의 상수도 현황과 우리의 할 일의 주제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분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들리나요? 네. 제 얘기가 들리나요? 아, 네, 들립니다. 네. 예, 예. 제 발표 자료를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럼 화면 공유를 저한테 주시면은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거는 이제 북한의 상수도 현황과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유니세프가 2010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북한의 상수도가 북한 주민의 건강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게 유니세프가 이제 북한 어린이 중에서 5살 미만 어린이들을 사망 원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아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설사거든요. 근데 이제 설사는 이제 깨끗한 물 공급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설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대부분 설사가 일어나는 거는 물에 이제 미생물 더러운 물이 오염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북한의 이제 상수도 사정이 열악하겠구나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문헌에도 그런 얘기들은 잘 많이 있습니다. 뭐
뭐 병원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상수도가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 우물들이 수질이 나쁘다든지, 이게 생활 오수로 오염이 된 것 같다든지, 뭐 시설이 제대로 유지 호수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있고, 이러한 연구들 한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정보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그러한 정보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는, 북한에다가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북한의 뭐 시설 자체가 조그만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은, 조그만 시설은 설치할 수도 있고 큰 시설은 구축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시설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런 정성적으로 사정이 열악하거나 하는 거는 큰 도움은 되지 않죠. 저희가 이제 이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상수도 기본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급수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급수량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어떻게 사정이 다른가, 그다음에 용수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따져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충분한가를 따져보고요. 그럼 상수원은 충분한가, 그다음에 이게 상수원의 수질은 어떤지, 양호한지 뭐 나쁜지 이런 거를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존 상수도 시설 상태가 어떤지를 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자료를 정보들을 통합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상수도 이제 시설을 하나씩 계획해 나가고 이제 구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아울러가지고 상수도 공급 체계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북한 상수도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해봐가지고 북한 상수도를 좀 문헌에 있는 자료들이죠. 문헌의 자료를 통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급수보급률을 먼저 살펴보면요. 급수보급률이라는 건 이 상수도 혜택을 받는 인구를 총인구 대비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수도라는 건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질도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고 가정을 하고 급수보급률이라는 그러한 항목을 저희가 상수 혜택 어느 정도인지를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급수보급률에 대해서는 정권 초창기 이제 50년대 보면은 이 노동신문에 이제 그 자료들이 조금은 나와 있습니다. 뭐 김책시 같은 경우 상수도를 공사를 완료하면 90%, 평양시가 한 50% 된다고 그렇게 이제 노동신문에 그런데 기사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UN 보고서에서 이러한 급수보급률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94년도에 86%, 96년도에 53%, 98년도에 74%, 2008년도에 87.3%, 2017년도에 58.5%인데 이 수치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게 수치들이 이제 널뛰기를 합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사실은 급수보급률이라는 게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도시하고 농촌 같은 경우 급수보급률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이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이제 2017년도인데 이게 이제 이 수치가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북한 전역의 급수보급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도시가 한 70%, 농촌이 한 40% 되는 게 가장 설득력도 있고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급수량도 맞습니다. 급수량은 1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이제 받는 급수량입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 1950년도에 맨 처음에 정권이 출발할 때는 한 100m를 사용했습니다. 100m는 이제 수도에 관한 규정이라고 북한의 이제 행정명령이죠. 명령에 급수량이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한 100m고 그거는 저희 남한도 비슷했습니다. 100m였는데 그게 한 50년대 그 정도가 유지되다가 50년대 후반에 노동신문에 보면 이제 급수량을 한 50리터까지 올리자는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1990년대 유엔 보고서가 한 300리터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내부 자료를 보면 물 소비 기준이 발표한 게 있는데 물 소비 기준은 결국 이제 물 사용량입니다. 물 사용량인데 이게 이제 95년 전후 해가지고 시하고 군을 달리해가지고 물 소비 기준을 사용량을 발표를 했는데
요 기준이 그래도 가장 최근 거고 가장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95년 이전 기준이 가장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생활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요 자료고요. 아, 북한 인구가 2020년도 한 2,500만 명 되니까 2,500만 명 되는 거를 발표한 이제 문헌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행정 인구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이제 도시화율입니다. 이게 앞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물 사용량이 도시하고 이제 시골이 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도시화율을 고려를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생활용수 원단위를 산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생활용수 수요량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씩 다른데 보시면 95년 이전에 북한 전역이 한 지금 당장 한 17억 톤의 생활용수가 필요하고요. 95년 이후가 되면 한 95년 만약에 이 원단이 더 큰 걸 사용을 하면은 한 28억 톤까지도 생활용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한 17억 톤 정도가 더 합리적인 수치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량을 알았으니까 이제 공급량을 따져봐야 되는데 공급량을 조사한 그런 연구가 국내 연구도 있고 이제 그 국제 연구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도 북한의 이제 생활용수 공급량이 언급이 됩니다. 국내 연구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 한 10억 톤이고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도 10억 톤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가 17억 톤이니까 이걸 수요하고 공급을 비교해 보면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걸 따지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국내 연구하고 유엔 연구가 전부 다 이제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도 언급하니까 이걸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같은 경우 47.5억 톤이 되고요. 최근 자료죠, 이게.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한 106천 톤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용수 이용량을 비교해 보시면은 공업용수 같은 경우 우리보다 두 배가 되고요. 농업용수는 이제 우리보다 좀 작죠. 이걸로 봐서는 이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는 생활용수는 분명히 이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만은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는 어느 정도 수요를 만족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봐서는 북한 같은 경우 만약에 물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용수 측면에서 생활용수가 가장 투자가 시급한 분야라고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자원이 물이 부족하면 이제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물이 충분한가, 수자원은 충분한가를 본 그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은 북한의 이제 수자원은 우리하고 남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수자원이라는 게 이제 면적에다가 이렇게 강우량을 곱해가지고 총 수자원량을 산정하는데 북한이 이제 면적은 우리보다 좀 넓고 강우량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수자원 총량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높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라는 게 실제 수자원이 있지만 이제 손실이 되거든요. 증발산 같은 걸 위해서 손실이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증발산되는 양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량,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물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거죠. 근데 물이라는 게 이제 하천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장마 때 되게 집중되고 가을에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하니까 물이 이제 계절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개는 이제 댐 같은 걸 건설을 해가지고 저장했다가 많이 올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사용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같은 경우 그런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여기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 이제 생활용수 원수가 하천수가 거의 60%고 그다음에 저수지 댐 같은 건 한 5%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5%가 이제 지하수로 하는데 우리는 거의 50% 반 정도는 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용수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제 하천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물량은 많지만은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생활용수 댐이라든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하수 의존도가 이게 높아졌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죠. 그럼 수질은 어떤지? 수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대동강 수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화도라는 건 이제 COD입니다. 이게 유기물질에 대한 오염도를 나타내주는 거고 이건 암모니아, 그다음에 염소이온, 그다음에 이게 대장균인데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질 기준은 상당히 이 지천들인데 지천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은 요 오염 물질로 봐서는 생활 오수 내지는 축산 폐수로 해가지고 오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천강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인농도가 높은 거는 이제 부영양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기름이 대한 오염이 높은 걸로 봐서 이 지역에 이제 공장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시설은 어떤가? 북한 같은 경우 우리하고 유사하게 맨 처음에 이제 시설이 상수시설이 수도시설이 도입되게 된 거는 일제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권이 이제 해방 이후에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도 하고 그다음에 6.25 전쟁 후에 전후 복귀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70년대까지 또 상소 현대식이 하고 그다음에 70년대 이제 김일성이 농촌 수도화를 갖다가 강조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농촌 수도화를 위해서 이제 매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74년대에 이제 끝납니다. 74년도가 이게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한 그런 시기죠.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별다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60, 70년대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됐는데 그 당시에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수도시설을 만들었는데 전기 공급이 열악하니까 지금은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60, 70년대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 북한 상수도는 이게 이 수도를 공급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하고 외부에서 이제 이런 데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운영에 필요한 그 자원들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때 운영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로도 뭐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누수율도 50% 넘는 경우들이 많고 오염된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존 시설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수도 여기 이제 이 북한의 이제 상수도 공급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계획 설계 건설 이제 공급할 때 이걸 하는 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계획은 국가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수도 공급하는 기관이 이제 수도 사업자라는 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설계하고 건설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전기도 구매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생산한 다음에 공급하는데 북한은 계획 기관도 다르고 설계 기관, 건설 기관, 이제 공급하는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갖다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제 남북한 상수도 공급 체계를 이제 비교한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수도 공급을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고 북한은 이제 도시경영성이고 우리는 대상이 우리는 이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갖다가 모두 포함하는데 북한의 상수도는 이제 생활용수밖에 포함을 안 하고 공업용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수도사업자고 우리는 수도사업자고 북한은 상수도관리기관인데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은 이제 광역상수도 사업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K워터 수자원공사가 이제 광역수도 사업자인데 그러한 광역수도 사업자가 북한에 없습니다. 모두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담수하고 해수를 모두 수원으로 사용하는데 북한은 이제 담수만 수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호구역은 우리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제 환경부가 지정을 하고 북한은 이제 내각이 위생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설계 건설 같은 경우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가 하고 북한은 이제 국가 계획 기관이 하고 설계 건설 운영 자원 공급을 우리는 이제 수도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다 하는데 북한은 이제 외부에 의존하게 되죠. 수질 검사 같은 경우도
요 기준을 책정하는 건 북한의 이제 보건성의하고 우리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체계 자체는 북한 체계가 이게 사회주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이제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고 체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관리 기관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수 시설을 구축할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를 좀 잠깐 이제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북한이라는 데가 일단 경제 제재도 대상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하고 다른 나라니까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축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구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한 경로를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쿠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시설이죠. 여기는 국제 기구를 통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 성격이 강하니까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런 데다 이제 상수 시설을 조금씩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국제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이나 그다음에 NGO 같은 경우를 이제 포함하겠죠. 죄송한데 1분 이내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 기구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기 필요한 정보를 뭐 수질이라든지 거기 현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나름대로 이제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특구가 이제 우리가 건설한 경제 특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북한 전역에 대해서 상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육자회담 기구에다 유엔까지 포함하는 그런 다자 기구가 여기 시설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럼 제재도 피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짧은 시간에서 좀 너무 빨리 하느라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승희 교수님. 발표에서도 잠깐 뭐 말씀을 모두에서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북한 상수도 이런 현황들이 정리가 잘 체계적으로 좀 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북한 상수도 현황들 이런 것 잘 정리가 돼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발표자이신데요. 그 건국대학교 홍윤근 박사님께서 북한의 재난과 남북 협력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18분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긴 리모컨 좀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안보재난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홍윤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북한의 재난과 남북협력 방향입니다. 먼저 발표드릴 순서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 재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재난 발생과 특징, 남한의 재난부분 협력 사례, 남북 간 재난부분 협력 사례, 그리고 향후 남북 간 재난 협력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재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커다란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가까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켜 통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인 시기에 버금가는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전과 난관이라는 용어는 지난 10월 10일 당창근 기념일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와 더불어 비상방역과 극심한 자연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도전과 난관의 한 해라고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의 경우 첫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과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고 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유행병으로 인해 북중 간 그리고 북러 간 국경 폐쇄 상태가 지속화되고 있으며 셋째 2016년 태풍 라이언노, 2018년 태풍 솔리, 2019년 태풍 링링 그리고 금년도 8, 9월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성과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북한은 현재 3중 고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5%에서 -7%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도 중반에 코난의 행군 시기에 기록한 -6.5%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재난 현황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자연재난 발생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높은 벨기에 르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성 자연재해는 총 17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 홍수가 10건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5건, 가뭄 2건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안 넘어가요.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골 잡아. 예. 또 보시는 그림은 2015년도 태풍 라이언노이 그 두만강 지역에 라이언노이 그 집중호우와 함께 대홍수로 인해서 두만강 유역이 범람하였습니다. 이 당시 함경북도 해령시 온성군 연사군 등 두만강 유역에 일대가 범람해서 사망자 및 실종자가 538명, 이재민이 약 14만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해방 이후 대재앙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 자연재난 중 지진 관련 내용입니다. 2020년 우리 기상청 지진연보에 의하면은 2019년 북한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1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3회, 2017년 25회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규모 4.0 이하의 소규모 지진으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재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유형은 크게 폭발, 붕괴,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등이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회재난은 총 15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는 국내에서도 일부 알려진 사고로 당시 사망 154명을 포함해서 약 1,500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초대형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로는 2014년 5월 평양시 평창구역 23층 충북 아파트 붕괴 사고로 약 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결핵하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WHO의 2016년 세계 결핵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2015년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5천 명이었으며 결핵 환자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도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 등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감염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매년 1만 건 이상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의 경우에도 2019년 5월 그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여 돼지 77마리가 폐사하고 그다음에 22마리는 살처분을 했다고 OIE 즉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정원은 2019년 9월 국회 정보위에서 평안북도에서 돼지가 전멸되었다. 북한 전역에 돼지 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북한은 금년도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연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져서 정말 고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출처에 의하면 해산 등 그 일부 국경도시를 통해 국경도시를 봉쇄하고 있고 주민을 또 격리시킨다는 그런 첩보도 입수되는 등 북한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그림은 평양 충북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당 간부가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토편 통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재난의 특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재난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1995년 북한 홍수 피해 규모는 약 150억 달러로 세계 50대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연재난은 주로 그 여름철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국토 개발과 산림 훼손 등으로 태풍이나 홍수 발생 시 산사태, 토사, 봉락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복합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제로 주장, 방역 물품 접수 거부 등 북한 당국이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어떤 재난 대응 조치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재난협력 사례입니다. 먼저 정치적 부분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과 공식 협력을 논의한 시기는 김일성 주석 집권 말기인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 시 부속 합의서에서 상방의 지역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함을 명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공동선언, 그 다음에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남북 재난협력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음은 풍수의 부분의 남북 간 협력 사례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할 점은 북한이 해방 후 최초로 남한에 수세가 발생했을 때 먼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 9월 서울과 중부 지방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남북 분단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한에 구호 물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북한 적십자를 통해 수해 구호 물자 지원을 먼저 제기하였고 남한 당국이 수용함으로써 성사되었습니다. 북한은 시멘트 10만 톤을 인천항과 그다음에 강원도 북평항을 통해 보내왔고 살 5만 섬, 옷감 50만 메타, 의약품 등은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6월 수해로 크게 피해를 본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 살 15만 톤으로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15만 톤은 당시 금액으로 약 1,854억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상장비 복구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5만 달러를 WMO 세계기상기구를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그 대한민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풍수해 등 재난 분야 협력을 시작하기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그 김일성 전집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김일성 전집 80분에 기록된 1984년 남한 구호물자 지원 시 김일성 주석의 직접 언급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북한 수해 구호물자 보내온 사진 자료들입니다. 북평항하고 그 다음에 판문점을 통해서 보내온 자료들입니다. 발표 시간 관계상 산림병해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및 가축 전염병 부분, 백두산 화산 및 산불 부분은 기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남북 재난협력 방향입니다. 첫째, 남과 북은 구속력 있고 불가역적인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는 1972년 평양에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주석이 만나 합의한 7.4 공동성명 이후 정상 간 회담, 총리급 회담, 고위급 회담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합의와 협력활동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 간 당국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주변 정세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여주기식 회담과 협력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독일은 1973년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둔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이 실질적 피해와 분쟁을 방지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의 재난관리부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서독은 단순한 합의서 형식이 아니라 협정을 체결하고 또 자국 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구속력 있는 협정의 방식으로 재난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전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남북한도 향후 협력의 최우선 방향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 간 상호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재난 분야 협력을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접경 지역을 포함한 남북 간의 재난 대응 및 재난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협력 분야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근해야 하면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 형식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고 불가역적인 재난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재난 협정은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동의도 받아서 그리고 또 그 안에 협정의 조문의 업무 수행 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또 담당자의 임무 및 책임 부여 등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재난협력 상주 대표부 설치입니다. 가칭 남북 재난협력 상주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여 순수한 재난관리 및 재난정보 공유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무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협력의 연속성과 원활한 재난정보 교환 등을 위한 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주 대표부 내에 접경지역 지자체, 즉 강원도, 경기도 등 그다음에 유엔 산하기구 또 국내 NGO, 학계 등 민간의 참여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추진한 남북 재난 협력 사업 분야도 포함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해야 될 협력 사업도 포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새로운 협력 사업으로 현재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저감 사업, 그리고 또 북한의 재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또 재난 안정화를 위한 긴급 구조 구축 사업, 위험지도 제작 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 재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보험제도 구비 사업, 위험지도 제작 사업은 본 발표자가 2019년 7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재난관리 단계별 안전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예방, 대비, 복구 단계에서 필요한 최우선 및 차선 항목 1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요 다음 도표는 탈북민 대상 북한 지역 재난관리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지도자로 북한을 통치하면서 각종 재난 대처와 관련해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달라진 재난 대응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14년 북한의 재난관리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9월 태풍 링링 북상시 비상확대회를 긴급 소집하고 태풍 대비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당 정치국 회의에서 전염병 유입 시 초래할 효과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8, 9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당 간부들을 질책하지 않고 국가위기 대처 능력이 개선되었다며 간부들을 격려하고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은 작년 9월 태풍 링링 해주 상륙 시 하루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를 긴급 소집한 사진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재난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마인드와 신사고적인 개념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서 재난 분야에 대해 우선 접근시 남북 간 접촉 및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동서독 정부가 그러했듯이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북 재난 분야를 필두로 과감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남북 간 협력의 물꼬를 트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염병 재난 등 신안보적 위협에 대처한 동북아 초국경 재난협력기구 또는 IFRC, WHO 등 국제재난대응기구의 지역사무소를 남북접경지역이나 DMZ 내에 유치 설립할 경우에 남북재난대응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결론적으로 남북재난협력은 군사충돌 완화 등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와 개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북한의 안정적 재난관리는 우리의 재난안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선의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필수적인 책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토론자분들께서 좀 나오셔서 연단위로 좀 자리에 착석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의 그 내부 자료나 이런 거 살펴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도 이 재난 복구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도부들도 이런 그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이런 이슈 재난이나 이런 것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북한 재난 현황 파악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 홍 박사님께서도. 께서 그 북한 재난 현황과 제안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게 프로그램상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통일부의 이 남북 접경 협력 TF 단장을 맡고 계시는 정준희 단장님. 그래서 좀 먼저 한 8분 정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통일부에 있는 정준입니다. 저는 그 사전에 조금 교류협력의 여러 가지 현황과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달라고 해서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저기 발제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교류협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통일이겠죠. 근데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대략 한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통일환경 조성, 두 번째는 국내의 통일환경 조성, 세 번째는 국제적인 통일환경 조성인데 이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좀 더 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뭐 정상 간 대화라든지 대화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류 협력은 그런 것이고 처음에 시작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88년도 77선언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류 협력은 사실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경제 협력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문화 교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제 협력부터 사실은 남북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금강산 관광으로부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철도도로와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업까지도 해서 3대 사업,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이렇게 3대 사업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교류는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체육 분야이겠고요. 그다음에 종교 분야, 그리고 사회문화 학술 쪽에서도 역시 뭐 개성의 만월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아까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뭐 백두산 화산과 관련된 공동 연구도 두 차례 회담을 할 정도로 이루어졌었고요. 기상 협력도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 협력도 역시 있었고요. 산림 협력도 있었습니다. 산림 협력 같은 경우는 북한의 산림이 한 28% 정도가 황폐화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환경협력과 관련된 산림협력은 북한의 식량 부족과 관련된 약간의 인도주의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도 두 차례 분과회담을 할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북한 지역을 또 현장 방문도 해서 실태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묘목과 종자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유하천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도 2001년부터 공동 관리 방안을 협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방류할 때 사전 통보하자 그리고 또 현지 조사도 하자 자료도 또 서로 상호 교환하자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일부는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뭐 2019년도에 DMZ 평화적 평화지대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하노이 회담 2019년도 2월 달에 있었던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교류 협력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북한은 일단 2019년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새로운 길을 표명을 했어요. 하고 그해 말에 그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남북한 경기가 평양에 있었는데 자신들이 무관중으로 이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금강산 철거 통보도 있었고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교류협력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정치를 못 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타미플루를 지원한다는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문제라든지 WFP를 통한 쌀 5만 톤 지원 문제에 있어서 북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근본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라든지 개별 관광 추진을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서 나타난 태도를 보면은 지금 2019년도 2월 이후에는 우리 당국을 교류협력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민간끼리의 어떤 접촉에서도 공개가 되면은 바로 그 사업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또 합의서를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우리 정부가 동해 북부선 그리고 오이사에 관련된 오이사님이 실효됐다라는 입장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DMZ 실태 조사를 하자 그리고 교류운영법을 개정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또 각 지자체도 주체로서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류운영법에 관련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호응이 없다가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서 아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는 극단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작은 교육이라든지 WFP에 관련된 천만불 지원에 대한 어떤 그 협력 의지에 대해서도 그 침묵으로 유도하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이렇게 볼 때 일단은 교류협력이 정치에 매여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또 이행을 위한 또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이행을 위한 이행 합의에 또 이행을 위한 또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만 계속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어떤 신뢰가 부족한 이런 상황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태 조사 이런 것들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장비와 물건부터 달라라는 방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와 물건부터 갖다 놓고서 신뢰를 보여라라는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철도도로 협력하면 우리는 일단 정밀 조사를 해야 되고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국책기구까지 포함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물건을 넣고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절차를 북쪽이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장비 지원 이거보다도 돈을 달라 그럼 자기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넣겠다 결국은 교류협력을 하긴 하지만 남쪽을 되도록이면 가급적 축소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향후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북쪽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3대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협력, 민생협력, 인프라협력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을 이끌어내는 그런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하고요. 또 이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문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오경섭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북한 정권의 통치 담론과 경제 정책 이거는 아주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위한 도구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북한에도 경제 정책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항상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북한의 시장화가 한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것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도 의문이 있고요. 외화가 고갈되고 있다는 측면은 저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오랫동안. 왜 그러냐면 일단 내부에서 외화를 빨아들이는 기제가 살아있고 또 바깥으로도 제2경제를 통해서 무기를 비공식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시간 내 외화가 고갈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정준희 단장님께서 남북 교류 현황하고 뭐 북한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아마 오경석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짧은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 모아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사님. 정동준 박사님께서 한 8분 내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동주입니다. 네 분의 박사님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큰 틀에서 오늘의 주제가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각 발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제 느낌 그다음에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인 오경섭 박사님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김정은 정권의 통치 담론의 큰 핵심 정책은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이 되겠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핵무력 건설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경제 건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정권 유지 차원에서는 경제 건설에 매우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북핵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해제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남북협력의 모색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다 그러면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을 현 단계에서 사실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상조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많이 낮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해결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속 가능 발전 측면에서의 차근차근한 발전보다는 인민들의 어떤 그 경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또 우리 측이 남한이 한 50년간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남북 간의 어떤 그 화해 무드에서 지속 가능 측면을 포함해서 경제 협력을 할 때 좀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 우리가 그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북한에서 다시 겪지 않도록 이러한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상원 박사님 발표한 그 한반도 환경법제 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듣기만 해도 통일한국의 법제 통합이라는 것을 상상만 해도 되게 기분 좋고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통일한국의 법제 통합까지 가려면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계 단계마다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별로 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북한의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방식들, 원조 방식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원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남한 단독의 원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투자로 본다 그러면은 국제 공동 투자가 있을 수 있겠고, 남한의 직간접 또 투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투자나 개발 방식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됨에 따라 환경성을 고려해야 되는 방식들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뭐 월드뱅크라든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원조국의 그 지원을 할 때도 보면은 환경성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 좀 각각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조든 투자든 기본적으로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환경성 평가를 지금 하도록 돼 있는 게 국제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 그 저희가 지금 북한의 향후에 직접 원조를 하던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그 투자 방식들을 좀 마련해 놓는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 개발이 진행이 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도 이러한 가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지속가능 발전까지 우리가 뭐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뭐 국제외교적으로도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수혜국이 나중에 환경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여국에 또 공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방식이나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인 그 재난 국제 북한의 그 상수도 현황과 우리 할 일에 대한 발표는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주셔서 많은 공부의 기회가 됐고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적인 관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아까 모두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나 개발 방식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이드라인을 좀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향후에 인프라 구축, 북한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재난 및 그 남북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재난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남북관계가 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협력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저희가 언제든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분 협력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의 부분에서의 지원 협력은 좀 계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 전동주 박사님께서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각 발표자에 대한 논평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거 향후 다음 저희 토론이 끝나고 각자 발표자분들께 잠깐 간단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외대 박홍서 박사님 8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박홍서입니다. 연구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오경석 교수님과 한상훈 교수님 두 논문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이 제가 몰랐던 것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소박하게 이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경석 박사님 그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그 적확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선호도 프리퍼런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런 발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통치 담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론적인 토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나 미셸 푸코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이미 어떤 통치 권력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가미를 해주시면 이론적으로 아주 풍성한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에게 있어서 내적과 외적, 내적과 외적으로부터의 위협을 뭐 디펜스하는 것이 군주의 최대의 어떤 목표다. 특히 외적보다도 내적이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커 같은 경우는 이 통치 전략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폭력, 규율, 뭐 경제 이 삼각 체제로 이 혼합 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들에 이제 좀 대입해 보면 현재 김정은 정권도 폭력과 규율과 폭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칼의 통치
이런 측면이 분명히 보이고, 또 규율이라는 것은 역시 뭐 사회주의 강성 대국 사회주의 규율을 끊임없이 이제 인민들한테 몸에다가 각인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라는 측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인민 경제. 그래서 요 삼각축으로 계속 이제 통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김정은 정권의 어떤 행태다, 그런 모습인데, 이제 문제는 폭력이라는 전략과 경제라는 전략이 기량 관계에 있다. 발표문에서도 뭐 적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그래서 핵심 문제는 이 기량 관계, 이 모순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인 딜레마이기 때문에, 딜레마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북한한테는 이 문제,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 보면은 답이 없는. 그래서 결국 핵은 가질 수,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핵으로 인해서 경제라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사실 뭐 여러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상훈 교수님 발표문을 보면 상당히 뭐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 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이 자본주의 국제질서 속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개토다. 따라서 향후에 북한이 이제 개방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안 좋은 시나리오는 마치 그 19세기 제국주의들이 지장을 개척하고 그러면서 아주 폭력적인 방법, 지금은 뭐 그런 방법은 쓰지 못하겠지만 역시 자본주의적인 발전 방식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형, 환경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그런 형태의 자본주의 발전 방식을 강요하는 시나리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북한의 환경 문제는 아주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한이 일종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 생태 재구조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에너지 소비형 발전에 대한 공간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당연히 뭐 후자 생태 재구조화 이러한 방향성이 개인적으로는 뭐 당위적으로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뭐 법적인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법적 또 매우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법 제도적인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결국 이제 정치와 자본의 문제, 정치의 논리, 자본의 논리, 국가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를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법 제도도 역시 북한이란 국가가 그러한 법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자본의 논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 세계 자본, 초국적 자본을 그 북한 지역을 뭐 이윤 생성의 어떤 토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어떻게 디펜스해낼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박홍수 교수님, 이 오경섭 박사님하고 한상훈 박사님에 대한 논평을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기영 경기연구원의 이기영 박사님께서 마지막 그 논평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이기영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잘 들립니다. 예. 저기 뭐 저는 오늘 그 상수도하고 수해하고 관련된 그 남북협력과 관련돼서 주로 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저희 뭐 이런
이 논의 자리가 빛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아가지고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이 상수도하고 관련돼가지고 발제하실 때 북한의 급수 보급률이 한 50에서 80%로 이렇게 이 통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 자체도 사실은 좀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도 이 다른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좀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상수도 보급하고 관련돼서는 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저도 좀 이 중요한 정보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이 다 지표수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댐이나 뭐 하천수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37%나 되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 광역 상수도 체계가 아니고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산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물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개발할 때 우리나라는 광역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물 공급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또 이 단일 상수원에 대한 그 위협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전체가 이제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그 물 공급 체계가 그게 뭐 디테일로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구조 자체는 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발제하신 것처럼 그 국제기구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낙후 지역에 소규모 상수 또 시설에 대해 가지고 좀 구축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그 다음에 좋아지면은 분명히 저희 지금 남북이 그 전에 또 이 경제 특구를 어디에 조성하느냐 또 얼마,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도 경제에 대한 대해 가지고 꽤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경제 특구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대규모 개발 그리고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또 상수도 공급이 가해지 돼요. 저희 우리나라가 항상 그랬거든요. 이 물을 얼마만큼 공급할지 이걸 보지 않고 개발 규모를 딱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근데 좀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DMZ하고 남북 접경 지역이 상당히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특구를 하더라도 조금 이 그 지역을 피해가지고 남측이나 북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런 데에다가 만약에 대규모를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접경 지역이나 잘 보존된 데는 경제 특구를 하더라도 아주 이제 물이 조금만 필요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수해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협력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남북 공유하천이죠. 임진강이나 북한강 쪽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건 당장 이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고 나면은 이제 북한의 수해 방지, 북한 내륙 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부분인데 우선 전략적으로는 이 남북 공유 하천부터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2000년도에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남북이 서로 이제 합의서까지 만들었지만은 뭐 남북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과는 없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 활성화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공유 하천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 이 두 가지 협력의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황강댐을 만들면서 이게 서해 쪽으로 물을 빼버리니까 임진강에 이제 물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파주의 농업용수가 뭐 일정한 시기에 조금 부족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 북측에서 댐을 갑자기 이렇게 방류를 하니까 그 임진강 이 남측에서 뭐 야영을 하던 분들이 물이 갑자기 오니까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물 부족하고 관련돼서는 그 이제 물이 이제 상당히 부족했었을 때 좀 이렇게 그 농어촌 공사에서 물 공급하고 관련된 그런 대책을 사실은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군남댐이 있어가지고 이 또 갈수기에는 조금씩 공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좀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군남댐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측에서 댐을 또 많이 방류하면은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필요는 하지만은 사실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2020년도에 최장기간 홍수가 생겼고 그때 한 8월 초에 그 임진강 쪽에 정말 이렇게 수해가 큰 수해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남 때문에 이 계획 홍수 위에 거의 도달을 했고 이 또 필성교에도 그 역대 최고의 수위가 올랐어요. 그래서 뭐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북측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댐을 얼마만큼 방류하는지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그 상류 쪽의 하천의 수위는 얼마인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뭐 이슈화 시켜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 이기영 교수님께서 이 김승희 교수님하고 홍윤균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에서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2시에 저희가 1세션이 끝나는데 한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한 분당 발표자 한 분당 한 1분 30초 정도씩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그냥 간단하게만 좀 몇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오경석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정준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경제 정책이 있느냐 없을 것 같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아마 북한 경제정책이 문서로는 존재할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건 소련 붕괴되고 소련 경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연구서를 보면 통계 자체가 사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북한도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화 문제 관련해서는 그 지금 북한 외화 보유의 그 추산한 것은 북한 민간에 있는 외화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추산을 한 건데 그 이게 이제 북한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그 북한 외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외화는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불법 무기 수출은 거의 지금 북한이 상당히 차단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도 지하자원 수출이나 주요 수출원이 거의 다 뭐 임가공 수출이라든가 농수산물 이런 것까지 거의 다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화 사정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은데 지속 가능 발전 논의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저도 상수도 재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면 이런 어떤 협력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뭐 이 질문하신 것 중에 북한이 나중에 경제 발전을 할 때 급속 발전을 하면 한국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을 북한도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아마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북한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환경 문제 발표하신 거에서도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북한도 여전히 서독에서 동서독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 사실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개혁 개방을 해야 되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자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발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 군사력 우선 경제 발전 노선이 김일성 때부터 이미 발전되어 온 거고 이게 이제 김정은에 와서는 핵무력을 더 이제 앞세우면서 경제 발전을 병행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증강하고 경제를 같이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인데 그 전략을 수정하려면 북한이 국가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착된 제도가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터닝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 핵을 포기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뭐 정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이제 이 방향을 서서히 틀든 뭐 빠르게 틀든 좀 틀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그 돌파구를 북한이 아직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에 미북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뭐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 한상훈 박사님. 네, 그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련돼서 그 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런 환경성 성과 평가 보고서 등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 대한 이런 원조 등을 할 때 이 부분을 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전동준 박사님의 이런 부분들이 박홍서 박사님의 그 코멘트하고 연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독과 동독이 통독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가? 그래서 어차피 그 동독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처럼 발전 욕구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남한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2050 넷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아젠다이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2050 넷제로 이전에 2040 넷제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생태적 재구조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백두산, 금강산, 뭐 DMZ 이런 뭐 개마고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조닝을 우리가 일단 설정하고 그 조닝 자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일단 필요한데 사실 전략적으로 필요한 건 페이스나 구글, 그다음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이런 부분들에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이 화석연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소위 1차 밴드, 2차 밴드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북한 지역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소위 그 탄소 중립지대로서의 북한 지역을 선언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저희가 쏟아부어야 될 남한에 쏟아부어야 될 재정적 지원을 북한 지역에서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그건 퍼주기 논란도 없고 남한에서 이루기 어려운 지금 이 여러 가지 여건들도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대기업들이나 세계적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그 입장, 그 다음에 국제기구,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정부의 이런 탄소 중립 뭐 위원회까지 좀 있으면 맞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기조하고 맞아서 북한 지역의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그런 재정적 지원과 그림 프로젝트를 먼저 설득을 한다면 서독 주민들과 같이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동독 주민들의 90년대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건 20년, 30년 후를 미리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영 교수님. 예, 예. 그 제가 이 연구를 한 거는요. 이게 우리 북한이 우리하고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개방했을 때 그럼 인프라 구축할 때 우리 업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우리나라가 막 가가지고 모든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그래도 지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런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 박사님이 지하수하고 이제 광역상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는 우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도매업자입니다. 원수를 물을 팔고 개발한 다음에 그걸 판 다음에 그 지방상수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매업자거든요. 물을 갖다 공급해 준 건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댐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는데 북한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걸 원수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공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수 의존도가 높았을 거라고 저거 생각을 하고요.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돼서 그쪽에다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지금 있는 체제를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은근 교수님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남북협력이나 북한을 접근할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늘 그 인도주의 접근, 민족, 동질성, 상호주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서독이 동독을 접근했을 때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제 이익과 그다음에 중요한 체제 안전, 이 체제 안전이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경제 협력을 동독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하고 협력을 할 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근만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상호주의 원칙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례로 1973년도 동독이 이 체제를 크게 개방하지 않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재난 공동협정을 체결만 했습니다. 이외에 뭐 경제협력이라든가 문화협력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980년도에 넘어가서 서독에서 서서히 조금씩 이 문화 쪽 부분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도 북한을 대할 때 너무 우리 측 주장,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 주장을 해서는 북한이 협력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철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협력 문제들이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북한이 수요자 입장으로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꿰뚫고 나가야만이 협력의 물꼬가 트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 체제를 체제 안전의 어떤 그 보장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하고 아니면 제시를 못하더라도 이건 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재난 부분에서 하천 공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부분들은 북한 체제에서는 이 체제에 있던 그 반기 아니면 김정은 이미지 손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서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또 과감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만 이렇게들이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협력에 동의하고 또 저희들과 대화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이 정해진 시간까지 좀 초과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아, 장시간 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제1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 모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